1,500원에 닭 한 마리에 4 국수 다 끝! 다 들어있으니까 괜찮지. 면도 칼국수 먹을 때 이런 닭다리 들고 먹어보시면 돼요. 보통 닭칼국수 하면 조금 뭐 시장 안에 판다든지 좀 허름한 그런 집에 가서 먹으면 왠지 더 맛이 있을 것 같고 신뢰가 가잖아요. 근데 동네에 있는 칼국수 집인데 우선은 입맛 이게 딱 먹어보면 간이 잘 돼있어요. 짭조름해. 그러니까 뭐 호불호 이런 걸 떠나서 대부분 먹으면 간이 잘 돼있는 그런 닭칼국수 그런 닭칼국수 집입니다. 흰게 칼국수라고 해서 닭 반마리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들어있고 국수 먹고 밥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그릇 먹으면 밥이 됩니다. 수육 세트 닭칼국수하고 수육하고 같이 나옵니다. 딱 고기 이렇게 잘라놓은 게 자기자기 자르는 거 올라가 있고 약간 이게 국물이 걸쭉한 느낌이에요. 닭이 씹히는 맛은 당연히 좋은 건데 아 국물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? 수육 세트는 그냥 뭐 그냥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육하고 칼국수하고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가격은 닭칼국수랑 이거랑 12,000원. 이게 뭔가 국물이 특유의 이 집만의 어떤 맛이 있어요. 후추도 아닌 것이 근데 맛있습니다. 아 그리고 뭐 MSG 그 다음에 어떤 요리를 뭐 딱 먹어보면 이거는 뭐가 들어갔다 저 그런 거 몰라요. 그냥 맛있다 맛없다 이거밖에 모릅니다. 밥하고 칼국수하고 닭하고 다 들어있습니다. 삼계 칼국수 칼국수인데 삼계탕 먹는 맛이에요. 삼계탕 매콤한 듯 하면서 뭔가 독특한 이 집만의 뭐 향이 나요. 그건 뭔지 모르겠어. 내가 음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닭칼국수하고 삼계칼국수하고 맛이 조금 다릅니다. 국물 맛이 조금 달라요. 저 개인적으로 닭칼국수 국물은 닭칼국수 국물이 더 맛있네요. 제가 이런 걸 소개해드릴 때 그 집의 장점이 뭐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합니다. 맛이 있던가 가성비가 있던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요. 뭐 아니면 인테리어가 좋다든지. 이 집은 일단 맛은 평타 이상입니다. 맛은 평타 이상. 뭐 제 개인 입맛이긴 하지만 그냥 칼국수는 흔하게 먹을 수 있는데 닭칼국수는 잘 없어요. 닭칼국수는 먹고 싶어도 잘 없잖아요. 자다 일어나서 팽팽 구웠네. 8,500원에 닭 반 마리에 4 국수 다 끝! 다 들어있으니까 괜찮지. 칼국수 먹을 때 이런 닭다리 들고 먹어보시면 돼요. 소리 삼계탕도 괜찮아요. 근데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건 좀 더 익숙한 맛입니다. 익숙하고 맛있는 맛. 들깨가루 국물. 들깨가루 국물. 그러니까 막 약간 좀 뻑뻑하면서 걸쭉하면서 뭔가 막 쥐는 액기스 같은 그런 느낌. 그리고 부를 때 한번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. 괜찮습니다. 지금까지 자칭 대공 변호사 대한민국 남반찬을 엄청 좋아했습니다.